자,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온 여기는요. 자, 전에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우설. 예, 우설을 먹었던 곳. 동탄의 류마라는 곳입니다. 자, 제가 미치겠어요, 진짜. 지금 이 소엽바닥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아른아른거리더라고. 계속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꼭 먹어야겠다, 오늘은. 그래서 간만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혓바닥이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우설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동네 주민 한 분 또 오시거든요. 아, 누군지 아마 예상하실 분들은 예상하실 텐데, 형님 이제 좀 이따 오시면 인사하도록 하고, 저는 먼저 혓바닥 한번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특상 우설. 3인. 아우. 자, 익기 전에 먼저 시원하게 한 모금. 아유, 사사. 우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 축산물 유통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요게 손질이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손질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혹시 안 드셔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좀 소혀면 좀 거부감이 있다. 뭐 고기도 아니고.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보시잖아요. 진짜 이만한 게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아,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 특상 우설 아니더라도 다른 그, 저, 슬라이스 우설이나 조금 더 가격 변해서 조금 저렴한 우설이 있어요. 이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조금 더, 저렴한 거로 한번 시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아, 사다. 야, 이 식감. 이 은은한 기름집,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와. 저, 입 안쪽, 이 목젖과 좀 가까운 부분이 특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기름을 좀 적당히 잘 머금어가지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맨 앞쪽,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끝쪽으로 갈수록 구우면은 좀 질겨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뭐 얇게 슬라이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삶아서 수육으로 좀 즐기거든요. 야, 최고다, 진짜. 아, 예. 예, 예. 참나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한 잔 그냥 즐기자고 사라지지 말고 사라뜨리지 말고 좋아서 아우 내 고기가 있는데 돈설도 있어요 여기 그 돼지여도 있는데 맛이 돼지여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또 저렴하고 하지만 그걸 먹다가 이 우설 딱 먹잖아요 어? 돼지여도 괜찮네 라고 먹다가 다시 우설을 딱 먹는 순간 아 그래도 우설에 못 미치는구나 사람 저 생맥도 한 잔 주세요 네. 시원하게 또 생맥도 한번 먹어봐야죠 자 우리 또 지역 주민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청객 참PD 또 왔습니다 아유 불청객이라뇨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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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유 아 일단 맛있겠다 네 아. 뉴마를 오는데 제가 안 오면 좀 반칙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형한테 연락을 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먹고 싶더라고 이거 그래서 얼마 계속 먹고 싶었어요 얼마 전부터 땡겨갖고 네. 또 혼자 영상 남길 게 혼자 먹는 것도 좋은데 형님 또 재밌게 또, 또 먹으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이 전 영상이 형이랑 나왔던 영상 그리고 이거 아마 내일 아마 일요일에 올라갈 건데 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 왜 미워해? 우리 또 사장님들 형 안 미워해. 아유. 자. 아유. 서서. 잠시만. 아, 딱. 와. 아, 요거. 아직 마르지 않은 거. 아, 끝내준다. 야, 맛있겠다. 또. 아. 레몬 딱 쳐가지고 그렇지 아 레몬 아 나 레몬은 안 쳤었어 레몬 안 쳤어? 아 레몬 아 형님 와야 된다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야 특산 건설 시켰네 네 특산으로 야 여기 비싸서 못 먹는 건데 야, 오늘 먹고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야 와, 맛있다. 아. 기가 막힌데. 자,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진 찍었는데. 찍었어? 네. 아, 그럼 됐어. 와. 그거 아세요? 모릅니다. 분량 좀 채워도 될까요? 아, 예. 그러시죠. 이 우설이. 네. 우리가 이제 한우 보통 이제 유구 많이 나누고. 네. 원풀, 투풀 이렇게 유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우설은 네. 등급이 매기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2 플러스 한우의 우설이 훨씬 맛있거든. 아 아무래도 기름짐이 또 남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구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설이라고 해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막 혀에서 그렇죠. 군내 난다, 좀 뭐 질기다 이런 분들은. 아마 투뿔 한우에서 나온 우설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설 전문점이라 네. 제일 좋은 우설을 받아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실패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저희 따로도 이렇게 먹으러 오고 하니까. 네. 근데 우설이 일본에는 등급이 있어요. 아, 그 네. 근데 우리나라도 우설이 등급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예예. 예, 예. 이게 진짜 좀 알아보고 드실 수 있게. 잘했나요? 불량 느낌이 좋아서 좋았어 맛있다 여전하네 여기 변하지 않았어 아니 진짜 냄새 1도 없어요 진짜 냄새 아 그 전에 제가 우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어딘지는 이제 밝히지 않을게요 그랬죠 저 도축 농산물 시장에 갔더니 우설을 사왔더니 색깔이 좀 이상해요 맛봤더니 와 암만 내가 그 삭힌 홍어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우설이 진짜 썩기 전이었더라고 그거를 어쩐지 싸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사와가지고
세 번 씻고 다 버렸어요, 진짜. 그런데 우설을, 잘못된 우설을 먹게 되면 또. 그렇지.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우설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또 홍어도 좀 저가형, 정말 막 물 많고. 네. 만졌을 때 꼬랑내만 심하고 맛은 안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 맞습니다. 그런 또 홍어를 먼저 접하시면은 평생 홍어 맛없어! 이렇게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초점에 또 트라우마가 또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 나쁜 놈이야, 이거. 이 지갑을 털어가는 이 나쁜 놈이네. 진짜. 와, 너무, 너무 좋아. 나는 저 영상은 전에 저희 삼겹살 영상처럼 거의 뭐 자막도 거의 없이 그냥 일요일에 편안하게 그냥 뭐 낮 술 하시든 뭐 저녁에 한 술 한잔 하시든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 이제 좀 길게 가, 한 내가 봐서 한 30분 이상 갈 것 같아요, 영상을. 차분하게. 그리고 대화하면서 놀면서 하는 거. 아, 우리 일본 가는 거 살짝 스포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주. 해주시죠, 시원하게. 자, 저희 일본에 갑니다, 이번에. 예전에 우리 가서, 네. 어디 갔었죠? 도쿄 갔었나? 도쿄 갔었죠, 저희. 그래서 진짜 문어 이만한 거 이렇게, 네. 킹콩처럼 뜯어주셨잖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또 맥주 또 푸시러 딱 가봐야죠. 어디로 가요, 우리? 이번에는 저희는 규슈 지역으로 갑니다. 규슈? 네. 규슈가 어디예요? 저 이제 그 본토 아래쪽에 있는 후쿠오카 그리고 나가사키 마세고장이죠, 이제 일본의 마세고장. 진짜 가서 사용... 진짜 먹으러만 갑니까? 아, 당연히 그럼 저 맥주.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한 자리라서 그렇지 담배 피면서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나요? 어떤 그런 감정이.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그 낭만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 솔직히 담배는 끊어야죠. 아, 진짜 끊어야 되지만, 네. 그래도 피고 있을 때 좀 옛날 우리 때는, 네. 나 때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 아니, 어차피 방구장 거의 대부분 나 때는 있으신 사람들 많으니까 방구장, 네. PC방 이런 데서 그냥 담배 태우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술집도 재떨이 주세요. 그럼 재떨이 놓고 이렇게 피면서 이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옛날에는 술을 많이 못 먹었어요. 진짜, 예. 이 술을 더 많이 먹게 된 계기가 이 금연구역 때문에 그래. 이 술 먹다가 담배 딱 피면 삥 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같이 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아! 이러고 많이 못 먹었었거든. 난, 아, 기억이 나거든. 야, 그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흡연, 술집에서의 흡연 문화도 사실 일본에서도 조금씩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인데. 맞아. 이제 아예 없어지기 전에 네, 한번 또 즐겨봐야죠. 네, 너무 안 불편해졌으면, 네. 좋겠고. 일본 많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요. 그 이제는 표시가 입구에 써있더만, 네. 그래서 표시, 흡연 표시 있는 데만 가서 피울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예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긴 게 흡연실을 따로 구비를 해놓는 그런 또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약간 규모가 좀 있는 가게들 얘기고, 네. 크지 않은 가게, 이제 완전 맨날 일본식 그 딱 그 소규모 어떤 그런 감성에 있는 곳은 또 아무래도 불가능하죠, 흡연실을 따로 놔둔다는 게. 근데 그런 집들 왜 좀 큰 데는 좀 많이 좀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 나 진짜 이거. 근데 아니, 일본의 맛집도 이 정도 막 더 이상은 없어. 여기가 그만큼 잘해. 굳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우설을 먹으러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게 이 집 때문에. 진짜. 제가 이제 오버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오는 이유가 오버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제. 와. 최고야죠. 그렇지. 우리 여기다 얼마가 딱 꼬라박았냐? 몇백 박았지? 좀 있으면 이제 천 단위 올라가지 않을까. 몇백 박았어.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 네. 회사가 서울이잖아. 네. 서울에도 이게 지점이. 아, 예, 그, 예, 예. 난 거기에 수백 박았어. 진짜. 많은 분들이 저기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이 집이랑. 아,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생각할 것 같거든, 내가 없습니다. 봤을 때. 진짜 전혀 없습니다. 가끔 사장님 계실 때. 서비스로 비싼 술 한 잔씩 주시는 거. 그거. 아니, 그거. 진짜 예전에 저는 기억나는 게 서비스 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다시마. 아, 다시마. 다시마.
그거 맛있었지. 아, 진짜 맛있었지. 아. 솔직히 이 정도 먹으면 그 정도 줘도 돼. 아, 오, 뭐야? 아, 들렸어요? 아니야. 마침 그냥 안 그래도 다행히 보라탕 고리 집 하니까 아, 예. 오시면은 드리라고 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리 비워가지고. 아, 아이고, 야. 아니, 들렸나 봐. 진짜 이게 또 주는 술은 마다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또. 이제 저희 또. 아, 이거 뭔가요? 이게 뭔가 하카이산 블루라벨입니다. 와, 하카이산 블루라벨. 이게 뭐야? 여기 파는 거예요? 네, 팔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블루라벨이라서. 블루라벨. 와, 아, 파란 색깔이라서 이게. 네. 아, 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25도 정도, 아, 19도. 19도야. 19도, 야. 네, 시원하게 드시라고 얼음에 넣어놨거든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 아, 먹어도 되겠습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닙니다. 네, 네. 야. 야. 드시어 주시는 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갑자기 아빠. 야, 이거 어떻게 안 따지? 아, 이렇게 따는 게 아닌가 봐. 아, 여기 이거 있구나. 아, 요거, 이렇게. 이거 좀 다르다. 야, 다 익었다, 다 익었다, 이거. 빼야 돼. 이거. 말라. 사실 요거는 진짜,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아. 이 특상우설은 너무 많이 익히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생으로 드셔도 안 되고. 네. 야, 오늘 또 야쇼. 잡사님이 슈퍼스타다 보니까. 아, 아닙니다. 얼 말씀을. 아. 어디 가든 호강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호강이야. 아니, 저 얼마 전에는 저기 월곶 수산마켓 거기 네. 가서 네. 호강하고 왔지. 아. 오늘은 또 일본 요 우설 먹으면서 어? 아니, 로또 맞았지 뭐. 아, 매주 사골 있는데 아, 아직 맞진 않았어. 아, 맞아. 이거 좀 고마워. 아무튼 잘 먹을게. 아유, 그 좀 아, 오글거리는 소리 좀 막 그래. 형 만난 게 어떠지 내 인생.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욕해. 싸서? 참. 오, 야, 이거 맛있다. 깔끔하다. 야, 기가 막히다. 이거에다 딱 이거. 기가 막히다. 아. 우설에 딱이다. 와. 혹시나. 야, 아, 미치겠다. 아니, 나 좀 먹으면서 배가 슬슬 차려고 하는데 왜 계속 먹고 싶지? 더 먹고 싶고 막.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아, 행복하다. 진짜, 그냥. 유튜브하고 최근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 동생들도 어느 정도 다, 솔직히 저 시작할 때나 작가님, 네. 저 딱 만날 때쯤은 뭔가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이시고. 그렇죠. 완전 생총각됐고. 유튜브 몇만이었지? 2만이었나? 형 처음 만났을 때가 2만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2만에서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으로도 조금 약간은 불안정. 그렇죠. 하시고, 그럴 때라서. 형이 아마 그때 이제 만 안 됐을 때였을 거야. 맞아. 만 명, 나는 몇천 명일 때. 아. 천 명인가? 1,400명인가? 그때 만났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장사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벌써 거의 7, 8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와. 결혼도 하시고 애도 놓으시고 저는 벌써 애가 이제 1년 5개월 뒤면 성인이 돼버리고 야 유리 아니 나 유리 처음 봤을 때가 되게 꼬마했는데 애기잖아 변성기 사춘기도 안 와서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럴 때 지금 오빠 이런데 야 아, 이럴 때 보면 나 좀 나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막았어 옛날 보면은 나 옛날에 네가 되게 그 우락부락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확실히 옛날 사진 보면 애띠어. 아, 맞아. 애기 같지. 나, 형도. 나도 약간. 형도 예전 거 보면 확실히 애띠였더라고. 아. 확실히 요즘 보면 늙었더라고. 아, 착함 진짜. 그래도 재밌게 또 늙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이것도 또 좋은 것 같고. 세민이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지내면서 술 친구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 행복하다 행복해 진짜. 이제 사람이 어떤 워너비 근데 저
꿈꾸는 삶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제 뭐 우리 또 푸줄 동생들이랑 친구 물론 뭐 그 아우들의 의견을 구한 건 아니라서 그 아우들의 의견도 모르겠지만 나이 많이 들면은 좀 한적한 어떤 저 도심권 가까운 그 시골 같은 데서 다 여기저기 모여갖고 그때는 저 돈 좀 많이 벌어놔가지고 저 한 달에 아, 뭐 야 놀아도 뭐 생활비는 나오는 어떤 뭐 그런 수입원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가까운 데 살면서 뭐 만나서 맥주나 소주나 한 잔씩 하면서 그냥 뭐 라방 피부 한 잔씩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방송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저도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당연하죠. 유튜브는 그 하늘이 주신 기회이자 행운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팬분들과 함께 해야죠. 한 명의 팬이 남을 때까지. 그래 모르죠. 한 20년 후에는 또 이과장이랑 나랑 또 나이 차이 한 살 차이니까 또 친구 먹고 있을지도 모르고. 100% 친구 하겠죠. 100% 친구 먹겠죠. 또 뭐 그런 상상하면 또 기분 좋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고. 아. 좋아. 자, 어우, 야, 이거 또. 어우. 자. 참참. 써서. 아, 참참참이지만. 써서서. 아우. 야, 이거 진짜 달달하니 맛있다. 아. 써서. 참참참. 아, 맛있다. 야, 아우, 이제 숯이 좀 꺼지려고 그런가, 지금. 은은하게 또 구워지네 또 이게 더 좋아. 약간 쪄지듯이 먹자 먹자. 맛있다. 와우. 갈비 스타일. 할 때 은은하게 또 구워지니까 또 이게 와우. 근데 너 사실 거의 유튜브 방송 10년 돼가지 않냐? 아프리카 TV부터 하면 10년 차 거의 이제 됐지 이제? 2014년 힘든 건 없어? 뭐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게 있긴 있었지. 근데 그래도 재밌는 게 많았으니까 지금까지 또 인터넷 방송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지. 재밌었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 아직도 하려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아, 지금 유튜브를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좀 한창 하는데, 아직 좀 많이 못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좀 그래서, 아,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년 방송 선배로서, 물론 더 오래되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 팬분이라면, 팬심, 팬한테 내 느낀 감정 이랬으면 좋겠다. 유튜버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인터넷 방송 시작했던 거는 저도 이쪽 현장 쪽 일을 하면서 뭐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저 자영업을 또 하다가 이제 빚 갚으려고 자영업 하다가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내가 즐기고 내가 재밌으니까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아프리카 TV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수익금 100만 원 해가지고 그 별풍선 수익 모으기까지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맨 처음 막 아 사실 처음에 아예 완전 처음. 완전 처음에. 거의 나도 안 볼 때네 그런 거. 그렇지. 네. 이거를 이제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걸로 시작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다 접었어요. 술 먹방을 이제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야, 지금 일을 하는 거 힘든데, 이거로 한번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라고 시작했던 분들은 접더라고. 이게 쉽게 보고, 그냥 누가 사람들이 봐주면, 아, 이거 끝까지 계속 봐주겠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해물탕 안주로 방송을 했는데, 첫 번째 방송에 그걸 했다가, 두 번째 방송을 한번 더 켰는데, 그걸 재탕하더니 한 번 더 라이브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아... 다 남은 거 물 좀 더 붓더니 다음 방송에 그걸 한 번 더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날, 사실 그날 말고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까지 아니라 이틀? 이틀 안에 이틀 그렇게 두세 먹는. 번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럼 돈을 안 주면 안 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뭔 해도 뜻이야? 그렇게 해도 지금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생겼네? 나 좋아하니까 나 무조건 뭘 먹든지 나를 좋아하겠지?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만에 결국, 빠진 거야 뭐야? 결국 그 친구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방송 접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송.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린 친구였는데 직업을 가지려고 하다가 뭐 술 먹방 하다가 조금 시청자가 생겼는데 그 피대기 그 오징어 방건조 그거를 싸게 여러 마리 파는 게 있어가지고 구했다가 한 달 내내 그거를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 시청자 수 한 서른 몇 명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4명? 3명? 그러면 너무 목적이 되더라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나 오늘 맛있게 술 한잔 하려고 켜서 맛있게 먹고 끄면 되잖아.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분들이랑 행복하게 방송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네.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좀 수익을 늘려보고 싶은데 돈은 일단 나 안주 투자할 돈 이런 거는 좀 아깝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좀 말을 재밌게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봐주겠지.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좀 없인 여긴 거지요.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즐기면서 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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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은 나 오래 봐서 알겠지만 나는 이런 계산하거나 뭘 안 해. 왜냐면 대신 난 그건 있었지. 방송하면서 와 삼겹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거랑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사람들이 보면 재밌어 하겠다. 나도 재밌겠다. 먹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다음날 뭐 해가지고 뭐 오늘은 요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도루묵이나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먹어보면 이때가 이제 2015년 뭐 그때 거의 완전 당시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한 내가 누적 시청자는 한 많으면 1,000명 그리고 누적 그러니까 누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 번에 보고 있는 시청자가 1,000명이 아니라 바로 누적? 누적 시청자 20명? 뭐 25명?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렇게 누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 폭발한 거예요? 술 사막? 술이 사라지는 맛을. 근데 그게 내가 이거 하면 인기 좋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야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재밌게 이게 되네?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맛있는 거 내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페이스북에 뜨더니 인지도가 생기더니 갑자기 또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내가 유행 타고 자극적이게 하려고 그때 막 일부러 막 무리해서 했으면 지금까지 못 하잖아요 어차피. 근데 원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미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고량주는 조금은 이제 그건 아니죠. 한번 좀 얘기 좀 그 그건 약간 퍼포먼스가 있던 거예요. 맨날 고량주 이렇게 먹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때는 이것도 한번 해보면 될까?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사실 영상으로는 안 쓰여졌지만은 나 양주 그때 아프리카 TV 회장님 형님이랑 그래가지고 양주 내기 해가지고 막 그 글라스가 아니라 거의 500잔에 가득 양주 따라가지고 막 먹는 것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을 때 객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 약간 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유입이 조금 더 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욕심을 내고 한 게 있어요. 영업 영상이죠. 영업 영상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도 지금도 술사마가 회자 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도 퍼포먼스 아직도 보여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해가지고 이 맛이 안 나. 참 방송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채팅 하나도 안 치시고 조용히 그냥 술 한잔 하시면서 그냥 뭐 항상 응원한다 이런 댓글만 가까워서 하시고 하시는 또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진짜 엄청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때 30대 후반에 40대 형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50 넘은 거야. 맞아. 맞네. 맞지. 근데 보긴 보는데 아이고 이놈 이제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보는 거지. 그렇죠. 참자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또 계속 방송을 유지하지 그치, 않았나. 나이 들수록 이제 말수를 줄이고 지갑을 열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맞습니다. 맞는 말인 거 같아요.
저는 저게 뭔 소린가 이랬는데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진 않지만 시간 지날수록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자꾸 형이랑 이제 방송을 요즘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조만간 둘이 채널을 진짜 만들어요. 근데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채널 하나 만들 거거든요. 제가 PD로서 어쨌든 참 PD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이기도 하고 PD로서 기획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그냥 우리 둘이 원래 술 먹는 거 자주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시간짜리 이상, 원래 1시간 넘게 먹잖아. 우리 만나면 한 3시간 먹잖아. 근데 3시간 다 하면은 너무 그렇고 딱 1시간만 해가지고 1시간 술 먹방으로 해서 재밌는데 잡사 목포에 있을 때면 목포 맛집 가서 그냥 1시간 먹고 또 올라오면은 또 올라와서 내가 또 하나 골라서 먹고 이런 1시간 분량의 참사랑 오프. 참사랑 오프. 네, 맞습니다. 요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새 채널에 그 제작 지원을 해주고 싶으시다 그럼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재밌게 놀고 한 시간 동안 술 먹방 하기 위해서 즐기면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제작 지원이 붙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개인적으로 맡기는 제작 지원 비용보다 훨씬 제가 저렴하게, 봤을 때 저렴하게 100만 유튜버 30만 유튜버인데 합치면 한 150만 넘지 그렇죠. 그러니까, 16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가치로 따져보면 그 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진짜 거의 새 채널이다 보니까 거저 먹을 수도 있다. 거저 드십시오. 그러니까 거저 드시고 그러니까 네. 정말 합리적으로 진짜 우리 술 먹을 장소만 제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크게 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걸 해가지고. 그게, 이게, 저희는 사실 이것도 진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이거로 돈 벌자 한 게 아니라 돈 벌자가 아니야. 진짜 재밌게 한번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삶의 활력소, 우리가 방송하면서 즐거움을 맞아, 찾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거 뭐 하나 찾아보자.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에이 보면서 그래도 돈이 목적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채널 개설하고 나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그리고 저희 진짜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시청자도 불러서 같이 먹고 진짜 그런 거 우리 노는 방송 할 거예요. 노는 그래, 방송. 그걸 이제 오래 하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제작 지원을 그렇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더 부자 되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초기 투자자. 그렇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형이랑 맥주 한 잔도 간단히 그래. 하루 더 갈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 2차 가자.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린 또 맥주 한 잔 더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뭐? 류마도 많이 와주세요. 진짜 여기, 또. 바이바이.